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주시의회와 수자원 공사의 물값 전쟁이 답답한 국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칼을 뽑아 휘두르는데 상대는 성문을 굳게 닫고 대척도 안 하는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가 수자원 공사에 내는 정수 구입비, 이른바 수돗물값은 한 달에 5억 원 안팎입니다. 올 들어 약 20억 원을 내지 않았고 4천만 원의 연체료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올 한 해 갈등을 이어간다면 연체료는 1억 8천만 원까지 불어납니다. 충주시 의회가 지난해 본 예산에 이어서 지난달 추경에서도 정수 구입비를 전액 삭감한 결과입니다.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를 살피는 일에는 더없이 인색한 수자원 공사가 이 속을 챙기는 셈법에만 열을 올린다는 묵은 반감이 폭발한 겁니다. 충주 시민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뭐 걸기대는 뭐 기본이고 그 외까지도 갈 예정입니다. 문제는 수자원 공사도 꺼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정수구입비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동일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속한 소리로 들리지만 법 개정 없이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셈입니다. 게다가 법 개정은 갈 길이 멀어도 너무 멀어 보입니다. 이에서 시장도 건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국적인 문제라 충주의 문제만이라면 내가 이제 주도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하겠는데. 이런 가운데 정수 구입비보다는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원금을 더 받아내는데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청주시 내덕동에 국립현대미술관이 들어서면서 주변 도로도 확장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은 개선된 도로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내덕동의 내덕칠거리 교차로입니다. 기존 좌회전 차로가 있었던 곳이 인도로 변했고 일방통행도로도 현저히 좁아졌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조성 과정에서 인근 도로 개선도 함께 이루어진 건데 충주와 진천에서 안덕벌 쪽으로 좌회전이 허용되면서 기존 좌회전 차로를 없앤 겁니다. 주변 상인들은 좌회전 차로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주민 불편이 늘었고 매출도 30%가량 감소했다고 주장합니다. 신호를 여러 번 받아가지고 삥삥 돌아다녀야 되는 것부터가 일단 가장 큰 문제고요. 일단 아무래도 통행량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일단 여기 상가분들 이제 상권에도 많은 영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또한 주차 공간을 줄이고 교통섬을 늘리자 손님들의 발길이 아예 끊어졌다고 푸념합니다. 주차 하나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를 아예 안 오세요. 그리고 어쩌다가 오시는 분들은 너무 불편하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청주시는 좌회전 차로가 사라진 것은 16년도에서 17년도에 실시된 교통영향평가에서 반영된 부분이고 좌회전을 허용할 경우 혼잡과 안전 문제를 피할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좌회전 차로는 현재 교통 신호 체계에서 상당한 이제 교통 흐름에 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그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좌회전이 좀 금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인들은 서명 운동까지 진행하고 있어 청주 내덕칠거리 좌회전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청북도는 청주국제공항에서 장가계와 하얼빈, 연기를 잇는 세 개의 노선에 주 9회 신규 운수권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 3월 한중회담을 통해 새로 획득한 노선을 배분한 것으로 충청북도는 이번 중국 운수권 확보로 올해 청주공항 이용객이 97년 개항 이후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충북 지역에서 해마다 500여 명의 어린이가 실종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실종된 어린이는 모두 2,600여 명으로 연평균 526명이 실종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문을 등록하지 않은 어린이를 발견하는 시간은 평균 96시간이지만 지문 등록 아동은 1시간에 불과하다며 반드시 지문을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집안에 또 사무실에 그냥 묵혀두고 있는 동전이 얼마나 될까요?
큰돈이 안 되다 보니 지폐로 바꾸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 유통되지 않고 잠자는 동전이 많습니다. 5월 한 달 범국민 동전 교환 운동이 실시됩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사무실 책상 서랍을 열자 동전이 잔뜩 펼쳐져 있습니다. 못해도 커피 한 잔 값은 충분히 나올 만한 개수입니다. 집안도 마찬가지. 거실장 서랍에 동전이 1년 넘게 잠자고 있습니다. 자녀 책장에도 피아노 위에도 집안 구석구석에 동전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 모아봤자 한 뭐 1, 2만 원 될까 말까 해서 좀 번거롭기도 하고 해서 은행에 가서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당 동전 보유량은 무려 441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동전 회수를 위해 5월 한 달간 범국민 동전 교환 운동을 실시합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동전을 지폐로 교환해 가도록 해 잠자는 동전을 재유통시키는 것으로 지난 11년 동안 무려 31억 개를 회수했습니다. 11년 동안 연평균 2억 8천만 개 동전을 저희가 회수한 꼴이 되는데요. 2억 8천만 개, 매년 2억 8천만 개 돈을 새로 제조하려면 한 280억이 돈이 들어갑니다. 천 원 미만의 자투리 동전도 창구에 비치된 동전 모금함에 기부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복지단체에 기부하게 됩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 철거 작업이 내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이는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5개월 만으로 철거 공사는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되며 공사비는 12억 3천여만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진천군은 이수환 도의원 소유의 덕산면 축산농장에서 악취를 포집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기준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2017년과 지난해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1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충북 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